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을 맞이하여 구역 개강에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성경을 한번 펴시죠. 뭐 몇 군데 더 찾아볼 거니까 본문 가지고 계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3장을 펴셔서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몸을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금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다양한 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이 내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기도가 나에게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으로 변해갈 수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흠이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흠이 없는 신앙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견고한 신앙, 행복한 신앙, 후회 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죠? 행복하게. 그죠? 그러려면 오늘 기도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고 또 내 사랑하는 옆에 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교역자들인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를 해서 데살로니가로 왔거든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까에 3주 동안만 있었어요. 3주 동안 전도해서 데살로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먼 도시에서부터 와가지고 바울을 막 내쫓으니까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까에서 도망을 가가지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펴놓고 있죠. 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2장 15절 자 펴신 분은 읽어봅시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쫓아냈대요. 아,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 만에 세우고서 그냥 교회를 두고 나오니까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 보고 싶고 걱정되고 그야말로 물가에 애 보내놓은 엄마의 마음인데 잘 하고 있을까 걱정이 돼서 보고 싶었는데 아, 가지 못하게 사단이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을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갈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어요.
제발 좀 데살로니가 교회 잘 하고 있는가 좀 보고 와라. 그런데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 아주 좋은 보고를 했어요.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성장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잘 합니다. 아,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바울이 좋았는지 3장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찾으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이 마음 이해되세요? 주 안에서 굳게 섰단 말 듣고 아, 나 이제 살 것 같아. 너무너무 걱정을 했는데 아, 살 것 같아. 그러면서 얼마나 얼마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이 바로잡힌 것을 기뻐하느냐 하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나님 감사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서게 된 건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성장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이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감사하는 아름다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가 오늘 본문인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즉 교역자인 바울과 디모데와 실루아노와 데살로니가 교인들 사이에서 길을 내달라는 거예요. 길을.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길을 열어달라고 하지만 옛날 성경에는 어떻게 했냐면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랬어요. 다이렉트로 저들과 우리 사이가 직행하게 해달라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그들에게로 가는 길 또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고 갈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셔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차표를 사서 오고 갈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가서 만날 수는 있는데 마음이 소통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 중에서는 만날 수 있는 대로도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길은 마음과 마음의 길. 그 사람들과 우리, 너희와 우리와의 만남의 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서로 만날 수 있는 교통의 길도 열어주시지만 무엇보다도 오해와 편견 없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이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달라. 그래서 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그래서 내 모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 사람의 말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바로 하려면 수직관계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려야 돼요. 그죠?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막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소통하는 길이 열리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교역자님들과 우리와의 관계가 직선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기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 신앙이 왜 낙심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갭이 막힌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교회와 교역자에 대하여 실망할 때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제거되기를 바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나 우리 목사님 존경해요. 여러분 이러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는 수직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시는 분한테 두 가지는 안 묻는다고 제가 그랬죠. 전에 어느 교회 다녔는지, 왜 우리 교회 오셨는지는 절대 묻지 않는다. 또 하나는 직업이 뭔지를 묻지 않는다. 내가 뭐 궁금하지 않아서 안 묻는 건 아닙니다. 나도 알고 싶어요, 사실은. 알아야 또 여러 가지로 좋은데 차마 못 묻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어느 교회 다니다가 수석에 왜 오셨느냐 그러면은 지난 교회, 다니던 교회를 떠나온 이유를 대기 위해서 비난할 때 마음이 너무 아파하는 걸 내가 많이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직업을 얘기할 때 좋은 직업, 자랑스러운 직업도 있지만 뭐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거나 말하기 어려운 직업들도 꽤 있는데 물어보면 그게 고통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느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집에서 똑같은 자녀인데 뭐 그렇게 괴롭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나. 본인이 말하면 좋겠지만 나는 묻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만큼 그 문제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욥기 강해를 하고 있을 때인데 어느 날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저는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아,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한평생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 굉장히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노려보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교정이 된 거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좋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막힌 것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들에 대한 상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설교할 때, 예배 드릴 때 팔짱 끼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말씀은 저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 사실까? 뭐 이런 생각. 내가 알던 목사님은 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다 사라질 때까지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한 번은요,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났다는 거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요? 했더니 아, 우리 구역장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님 만나서 꼭 상담을 좀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을 만나 주시겠어? 나는 아직까지 구역장인데도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개인적인 얘기 한 번도 못했는데 당신 만나겠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크게 받았다는 거예요. 아, 수소교회는 시스템이 이런가 이렇게 걱정하다가 우연히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하고 다가갔더니 목사님 엄청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는데 하고도 구역장님과 알면 어떻게 해서 내가 여러분 그럼 안 돼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막으면 안 되지. 그 본인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도 반갑게 막힌 담이 없이 다가가야 하고 또 목사님께도 언제든지. 여러분 저 시간 바쁘지만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못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카톡 보내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께 연결이 잘 안 될 때는 제 번호 직접적으로 하셔도 다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많이 만나기를 바라고 또 일부러 신방 가도 좋고 또 신방 가지 못하면 교회에서 만나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자주 만나야 저를 이용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를 이용하셔야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다 들어줄 거고 또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이고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실 어린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을 할 테니 저를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 거리감을 가졌던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목사님 또 나와 교회 사이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전에 가졌던 편견들과 잘못된 오해들 같은 것 스스로 가졌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직행하는 마음으로 11절 말씀대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수직적인 이 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지 않은 길 목사님과 나와의 막히지 않은 길 이 길을 성경에서는 무슨 길이라고 부르죠? 누가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 나왔는데 시온의 대로라고 말해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길 상징적인 길이죠. 옛날에 예루살렘 시온성에 성전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잖아요. 그죠? 그게 지리적인 시온의 대로고 우리의 영적인 시온의 대로는 항상 있는 거죠.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소서.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내가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이게 잘못 오해돼서 시온의 대로를 막는 것이 되지 않도록 또 교회와 목사님과의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있게 해 주소서. 그래야 되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하나님 저와 구역원들 사이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가 막힙니다. 우리 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서 사단이 막았도다 그랬죠? 읽은 기억나요? 2장 18절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회와 나 사이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길을 자꾸 막으려고 해요. 왜? 이 길이 열리면 신앙이 쭉쭉 자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는 요소와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언제나 이 사단이 우리의 길을 수직적인 이 시온의 대로를 막지 못하는 기도를 우리가 항상 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신앙에는 이 수직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 수평적인 차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건데 우리 1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피차간에 그렇죠? 뭐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더욱 많아져서 넘치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랑이 풍성한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서로 만나는데 처음부터 사랑에 넘쳐요. 그런가? 없어요, 그런 거. 딱 만나면 이제 구역 식구 딱 되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나 부담스럽다 어색하고 낯선데 걱정이 많죠 사실은. 처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어가면서 한 시간 지나면서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더욱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고 그래서 넘치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성구역에서 많이 나오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여러분 저 참여한 남성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아 진짜 저 우리 남성구역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남성구역은 아직은 예배를 잘 드리는 구역도 계시고요. 아직은 예배를 못 드리는 구역이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이게 처음부터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다들 시간이 바쁘고 서로 무지무지 어색해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얼마나 이게 예배까지 가기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안내를 해드려요. 이제 구역장님이 딱 되시고 자기 구역 식구들을 딱 보면은 아 누구누구 뭐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익숙한 분도 있겠는데 이거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도 않고
만나자고 해도 나타나지도 않고 예배드리자고 해도 반응도 없고 이런 경우에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여기 지금 주님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그런 우리 구역장님들이 계신데 처음에는 먼저 카톡을 만들어서 자기 구역 식구들을 불러서 제가 함께이고 구역장인데 앞으로 여러분 우리 한 구역이 되었으니 잘 한번 사귀어 보자고 제가 잘 섬겨보겠다고 이렇게 인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차 모임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뭔가 문자를 구역장님이 보내주셨으면 여러분도 남편들이 이제 그런 문자를 받았다고 하면 여보 그거 좀 답장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좀 권면을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가 오면 잘 지내시냐고 물어보면 네 잘 지냅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구역장님들이 이제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계가 맺어지려면 사랑으로 맺어지려면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으려면 이 사랑의 씨를 심기가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부르고 내가 일방적으로 듣든 안 듣든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또 가능하면 이번 주일에 한번 얼굴이라도 보면 좋겠습니다. 또 차라도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점점 이제 반응이 오고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식사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임이 예배로 가면 더 좋은 것이고 그 예배 속에서 이제 서로의 신앙 고백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이런 어려운 단계지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관계가 맺어져서 피차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려면 먼저는 자기를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다가가야 되는 거죠. 이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거절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헌신입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꼭 이루어져야 할 소그룹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역장님들의 많은 수고가 필요한 줄 알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예배로 잘 모이고 서로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건 굉장한 단계고요. 우리 남성구역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남성구역들이 그렇게 돼서 남자끼리 서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먼저 우리 소그룹, 우리 구역 식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군가를 주셨죠. 나 외에 다른 구역 식구가 있는데 그 주신 분들이 아주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어요. 시편 16편이 유명한 내용 아니겠어요? 다윗이 고백한 얘기인데 시편 16편을 보시면은 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 16편 3절 조금 기다릴게요. 시편 16편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윗이 고난받을 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다윗의 고난에 대하여 이해하고 위로하면서 다윗, 사울 왕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의 생명이 위태롭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서 약속하신 왕이 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해 준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통하여 나를 지금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소중한 분들이구나, 참 귀한 분들이구나, 나의 억울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며 위로해 주는 그런 성도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도 필요한 것은 소그룹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룹이 소그룹이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성도란 누구라고 그랬어요? 16장 3절에. 성도들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존귀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존귀하다고 느끼세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존귀하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존귀하지. 아버지가 존귀하니까. 자녀도 존귀하고 더 중요한 게 있죠. 주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아멘이죠? 그럼 우리 한번 인사해 보죠.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없는 멘트를 날리지 말고 아주 정말 존귀하다고 마음에서 절절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분입니다. 존귀하죠. 성경에서 그랬죠. 존귀하다고. 아니죠.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제일 존귀한 분 아닌가요? 그런데 그 존귀한 분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분이 그 다음 말이 더 좋아.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래서 구역 식구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 안에서 잘 사귀다 보면 그들 속에 나를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사귐 속에서 뭘 얻을 수 있대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구역 생활은, 소그룹의 삶은 즐거울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즐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16장 3절에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해놓고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우리 구역은 어떻다고요? 우리 구역은 아름답다. 맞죠? 우리 구역은 아름답고 당신은 존귀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구역에서 존귀한 분들과 만나서 신앙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즐거움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너나 내나 없이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바쁘게 살고 친구가 많아도 외롭다 안 외롭다? 외롭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고 갈수록 더할 겁니다. 정말로 외로운 시대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만남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진정 인간적인 만남, 의미 있는 만남을 갈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나서 수동적이 되는 건 싫어.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는데 그 작은 만남 속에서 내가 참여도 하지만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나를 표현하고 싶어. 맞나요? 내가 언제나 꽂아 놓은 보릿자루 되고는 쉽지 않죠. 그죠? 거기서 나도 말하고 싶잖아. 그죠? 주체가 되고 싶어요. 참여해서 주체가 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체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나도 또 살핌을 받고 싶잖아. 보살핌과 사랑을 인정받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게 육체적인 관계의 교류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의 은혜도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이 모든 갈망을 다 압축하면 소그룹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역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란 세 가지로 정리할 테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다.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하려면 전체 교회의 생활 속에서 참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교회인 구역에 참여해야 그 사람은, 그분은 교회 생활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교회에는 참여하는데 소그룹에는 참여하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안해. 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드시 두 군데에 다 참여해야만 온전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고 온전한 성도입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수직적인 관계를 맺어가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영혼은 무지무지 외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 그래서 어느 날 말없이 떠나간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또 작은 교회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수소교회 안에 참여하는 분이면 동시에 우리의 작은 또 하나의 교회인 구역 안에 포함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온전한 수소교회 교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역의 두 번째 정의는 뭐냐면 접촉 가능한 생명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접촉 가능한 생명공동체. 이 접촉 가능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교인들 전체를 내가 혼자 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 만나기 어려워요. 근데 구역 식구는 만날 수 있죠. 소수이기 때문에 자주 언제든지 전부 만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접촉 가능하잖아요. 접촉 가능한데 만나면서 뭐가 생겨나느냐? 생명, 생명력, 생명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접촉 가능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TLC라고. TLC 들어보셨어요? Tender Loving Care. 뭐 그냥 들어만 봐도 좋을 것 같네, 그죠? 텐더, 부드러운, loving, 사랑의, care, 돌봄. tender loving care. 이게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랑의 돌봄을 경험하면서 영적 가족임을 확인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세 가지 얘기했죠.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 두 번째, 접촉 가능한 생명공동체. 세 번째,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구역에서 대단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가 거기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소그룹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치유와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완전한 소그룹이 어디냐? 교회 내의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역에 주신 선물을 이거 우리가 잘 활성화하고 누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셨는데 못 누린다는 건 잘못된 거니까. 근데 많은 이제 그 구역 식구들이 구역 특별히 이제 구역장님들이 아,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이거 뭐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나 하고 뒤로 빼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구역장님은 티처가 아니에요. 티처가. 티처가 아니라 쉐어러입니다. 쉐어러. 우리 모두는 성경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나누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문제가 뭐냐면 책은 열심히 읽는데 혼자 읽어. 그러면 혼자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다 읽은 사람끼리 모여서 토론을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이 여기에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 몇 번 들어도 참 은혜를 받고 좋아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가 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또 있어요. 그걸 나누면서 은혜가 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건 다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말로 표현하고 저 사람이 받은 은혜를 저분이 말로 표현한 걸 내가 들으면서 아,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이게 내게 오는 건가? 남이 오는 건가? 나는 아니야. 받으셔야 한번 받아도 되지 뭐. 지금 뭐 이렇게 주일 공예배도 아닌데 괜찮아요. 받으세요. 이렇게 끄고서 막 이중으로 누르지 말고 그냥 받고서 정확하게 끄세요. 어디까지 했지? 나 이거 잊어버렸네. 어디까지 했죠? 나 이거 잊어버렸네. 아, 나누면서 은혜는 커지는 거다. 나누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교재를 다 이해 못해도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받으면서 나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줄수록 커지는 것이, 그죠? 그게 진실한 얘기가 고백이 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놀라운 임재가 많아요. 다음에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요.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재의 예들. 맞습니다. 거기서 치료도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도 나눠지고 중요한 결단도 이루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 이해 못하고 또 구역장님들도 다 가칠 능력 없어도 그냥 은혜를 가지고 같이 가서 그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은혜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면서 계세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누면 커지는 거예요. 줄어들고 마는 게 아니고 함께 커져가는 그게 구역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행복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얘기를 안 하면 갑갑하거든. 얘기를 하면서 시원해지고 다른 얘기 들으면서 또 은혜를 크게 누리는 이게 바로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래서 이제 수직적인 길이 열리고 피창 안에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면 우리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으로 가서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먼저는 마음이 굳세어진다는 거예요.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뭐냐? 주님이 오실 때에 흠이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흠이 있는 신앙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자가 있는 신앙도 있는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 신앙도 있는 것이고 조금 불안한 신앙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불안한 신앙이 뭐겠어요? 흠이 있는 신앙이 뭐겠어요?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인간과의 교제만 하는 것도 이것도 불안한 신앙이고 그죠? 하나님은 모르겠고 아무튼 우리끼리 친해집시다 하고서 열심히 친교만 나누는 것도 이것도 흠이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위로는 수직적인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서로 간에 피차 사랑이 많아 넘치게 되는 이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래서 이 대그룹과 소그룹이 잘 조화된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고 흠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쓴 글을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밤에 전화를 받았는데 사건이 생겼습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가정에서 입양한 양자 아이가 아직 미확인이지만 경찰서에 불려가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큰일 났다. 어쩌면 좋은가. 막막한 마음으로 그 집으로 달려갔는데 그 집에 도착해 보니 신문, 지방신문 기자 몇 사람이 집 앞에 있었는데
구역 식구 한 사람이 입구에 서서 신문 기자들을 막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닌데 사진을 함부로 찍지 마세요. 경찰이 먼저 와야지 보도부터 내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어떤 구역 식구 한 분이 신문 기자들을 막고 있었다. 근데 목사님 들어가니까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고 반갑게 안내를 해서 이제 목사님이 그 집 거실에 딱 앉았는데 다른 한 구역 식구는 정신이 없는 이 가정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한 분은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를 받고 또 전화를 통제하고 한 분은 이 부부를 껴안고 위로하고 있고 그리고 미처 오지 않은 구역 식구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기도가 끝나고 그 어려운 일을 만난 혐의가 확실한 건 아니니까 아직까지는 어려운 일을 만나서 놀라고 있는 부부에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구역 식구들이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 마음을 추스릴 수 있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이 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역이란 이런 겁니다. 신앙 공동체이면서 함께 옆에 있으며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짐을 함께 들어주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이 구역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존귀히 여기고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그룹 활동을 하시면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 주신 구역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잘 발전시켜가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 흠없이 해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교역자를 향한 마음의 길,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많아 넘치게 하소서. 세 번째,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3년도 구역 개강을 하면서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리에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 각자에게 소그룹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소그룹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며 우리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교역자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수평적인 관계가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견고한 신앙에 그리고 흠없는 신앙에 그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구역 식구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존귀히 여기며 잘 사귀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서로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을 학기가 열립니다. 모두의 구역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 원하고 우리 교구장님들도 구역마다 신방하고 돌아가며 지원하고 사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수서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만나고 돌아가겠다. 사람과의 사귐은 필요 없다. 잘못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만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사람만 만나서 친해지면 된다. 사람과의 교제에만 집착해도 잘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리라는 그 약속이 늘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교역자와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마음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해주소서.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 흠이 없는 신앙인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을에 구역마다 복주시고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